국제원자력기구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2018년 12월부터 가동 중단 상태에 있었던 북한의 영변 핵시설 내 500와트 원자로에서 냉각수가 방출되는 등 재가동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올해 상반기에 5MW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도 가동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도 1년 전에는 영변 핵시설이 가동 중단 상태라고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이번에는 한미정보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해서 추적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IAEA 보고서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어떤 곳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2008년 6월에 냉각탑을 폭파시키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대미 협상을 시도했다가 미국 쪽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3개월 만에 다시 재가동한 바로 그곳입니다. 영변 핵시설에 있는 원자로는 3개입니다. IRT-2000 원자로, 5MW급 원자로, 30MW급 원자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IRT-2000 원자로는 암 치료용 방사성 동위 원소를 생산하는 데 쓰입니다. 나머지 두 곳, 5MW급 원자로와 30MW급 원자로가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영변 원자로를 명백한 핵무기 제조용 군사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에 공급할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경북 울진에 있는 한울원전 1, 2호기가 900MW급인 걸 고려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영변 핵시설의 5MW급 원자로에는 한 번에 8,000개의 연료봉이 장착됩니다. 이걸 3년간 사용하면 폐 연료봉이 되고요. 이 폐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30kg에서 5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의 플루토늄이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급 핵무기를 최소 6발에서 17발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MW급의 6배 규모인 30MW급 원자로의 플루토늄 추출 능력도 대충 추산이 가능하겠죠.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를 카드로 제시하면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을 거론하면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영변은 북한의 대표적인 핵시설이고 북한이 대미 협상용으로 꼭 쥐고 있는 카드입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 IAEA 보고서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추가적인 조사와 정보가 필요합니다만 만약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면서 협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이 날마다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는 영변 핵시설에서 북한이 냉각수를 방출하고 증기를 살살 피어올린다면 뭔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